네, 이번 시간 기초 강의 두 번째죠. 자, 뭘부터 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7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 뭘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발목 잡히시지 않도록 볼게요. 너무 어렵게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연필을 우리 한 다스 그러면 연필을 그 안에 몇개 들어있죠? 12개 들어있죠. 계란 한판 그러면은 30개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불러요? 연필 그러면 뭐 24개 그러면 되지. 왜두 다스 이렇게 부르나요? 세기 쉽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셀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02 곱하기 10에 23쓴게 요거를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일몰이라 그래요. 왜? 이거 말 한번 해보실래요? 6.02 곱하기 10에 23 쓴게몇초 걸려요? 5초 걸려요? 3초, 5초 걸리죠? 일몰.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 요렇게 입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에 24쓴게 있으면 요걸 우리가 일몰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일몰이라는 게뭘 의미하냐? 자, 요게 중요한데. 일몰은요, 이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몰 질량이에요. 일몰의 질량. 이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원자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자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몰에 해당하는 입자 개수는 몇 개? 네, 6.02 곱하기 10에 23 쓴 게. 요걸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 그래서 이렇게 NA로 나타내기도 해요. 어렵다 그러면은 요거는 6.02 곱하기 10에 23쓴 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 개수를 우리가 일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입자가 이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얼마고? 네, 몰 질량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기체라면,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0도씨 일기압,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요. 근데 어떤 기체, 어떤 종류, 뭐, 수소 기체든, 산소 기체든 상관없이, 0도씨 일기압이라면 1몰의 부피가 전부 다 22.4리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몰이 몇 몰인지 알면은요, 입자의 개수도 알수 있고, 몰이 몇 몰인지 알면은 그게 질량이 얼만지도 알수 있고, 몰이 얼만지 하면 부피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반대로 질량을 알면 이걸 몰로 바꾸면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알수 있고, 질량을 몰을 이용해서 입자 개수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몰수 나오는데 우리가 몰을 몰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수소 분자는 분자량이 수소 원자량이 1이었잖아요. 그게 두개 있으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2g이에요. 요 2g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몰 질량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 분자량이라는 거는 수소 1몰에 뭐다?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 질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1몰 있다. 그러면 그게 질량 재보면 2g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수소가 질량 봤더니 4g이 있대요. 그러면 현재 이거를 우리가 1몰의 질량, 지금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 알수 있겠죠. 그죠? 2g이니까. 1몰이 2g이니까. 그러면, 아, 수소 4g은 2몰이구나.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몰을 이렇게 몰수는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더라.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요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몰수 알면은 우리가 화학식량 혹은 몰질량. 이 몰질량이라는 게 아까처럼 수소 분자다. 그러면은 수소 분자의 몰질량이 얼마예요? 2g이죠. 그래서 수소 분자는 1몰에 2g의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질량도 알수 있고, 수소가 만약에 수소 분자가 1몰 있다라는 얘기는 수소 분자 몇개 있는 거다? 네, 6.02 곱하기 10에 23 쓴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소 분자가 기체잖아요. 기체라고 하면은 이게 1몰 있다는 얘기는 얼마? 부피가 22.4리터란 얘기예요. 표준 상태, STP 상태 혹은 0도씨 일기압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몰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봐주세요.